해발 1,660m에 위치한 영묘. 미국인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면 몬테네그로 사람들에겐 레고슈 2세의 영묘가 있다. 사람들의 방문이 뜸했는지 한참 눈을 치고 나서야 문을 연다. 몬테네그로의 정체성을 확립한 위대한 철학가이자 시인이며 정치가였던 페타르 페트로비치 레고슈 2세. 영묘의 천장은 놀랍게도 22만 조각의 순금으로 모자이크돼 있다. 30톤이 넘는 한 개의 화강암을 깎아 만들었다는 조각상 밑에 레고슈 2세는 잠들어 있다. 몬테네그로는 검은 산이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다. 산자락에 쌓인 흰 눈이 오히려 몬테네그로를 더욱 검게 보이게 한다.